울라바이에서의 자동차는 제가 행복해하는,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날아가는 그런 행복한 의미를 담은 자동차입니다. 사실 이렇게 거창한 뭐 밤하늘을 날아다닌다에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를 유유히 떠나는 그런 게 나의 행복이다라고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우주까지 가버리는 설정이 만들어졌네요. CG가 들어가면 괜찮겠지만 없이 혼자 하는 건 참 웃기긴 한다. 내가 뭐 하나 싶어요. 진짜 이렇게 나르는 자동차가 있으면 나 혼자만의 그 공간을 이렇게 유유히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떨까. 사실 저 차를 수리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싶어요. 진짜 아끼는 동생인데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갓세븐이라는 그룹에 유겸이라는 애가 있는데 제가 진짜 아끼네요. 50% 너무 행복하면 쉽게 불행해지고 너무 불행하면 들쑥날쑥이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어요. 유겸이 뭐 딱히 막 스페셜하게 해준 건 아니고요. 스페셜하게 해준 거면 우리 뱀뱀, 저에게 멋진 선물을 해줬던 뱀뱀이지만 요즘 뭔가 소소하게 제 말도 잘 들어주고 재밌는 이렇게 얘기로 저의 마음을 좀 즐겁게 해주는 친구가 유겸인 것 같아요. 원래는 스니가 제일 웃겼는데 요즘 유겸이가 정말 웃긴 것 같아요. 보고 있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음악이 흘러나와서 마음대로 저 반대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분 앞에서 열심히 춤추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진짜 딱 눈을 딱 마주치고 갑자기 춤을 해요. 싶었더니 역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그 노래에 내가 춤을 추니까 확실히 살아나네요. 에너지가 확 느껴지는 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부분이나 뭐 댄스 브레이크나 스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발 위주로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10년 후로 가보고 싶어요. 제 모습이 10년 후에 어떤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여전히 제가 가수분이고 가수였으면 좋겠고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고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미래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딱 처음 생각난 점수는 80점? 왜냐면 나는 내가 하는 직업에 대해 굉장한 만족감이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내 지금 기분은 되게 좋아. 지금 기분은 100점. 굉장히 노력한 정규 앨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 충족시켜드릴 거. 그리고 여러분들 오래 기다렸는데 함께 활동도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메인 씬 세트 촬영장입니다. 저는 오늘만 찍으면 오늘만 좀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너무 졸리네요, 아직. 이런 사물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졸려서 일어나서 깼는데 사람들이 왜 움직이는 거고 나는 왜 여기 있지? 이렇게 멍하다가 신기해하다가 이런 애들이 막 날아다니는 게 즐거워서 이제 같이 노는 분위기를 연출하라고 감독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잘 봐요. 보이스 연기하는 거 어색했는데 괜찮아요. 한 세네 번 하니까 원래 사람은 뭐든 여러 번 해봐야 돼. 그래서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안 보고 다행이에요. 고마운 목소리로 가득 채워줘 지금 이 순간 stay with me. 꿈만 같았던 순간 JYP 합격했을 때 그리고 머지않아 바로 데뷔를 하니까 이게 좀 이상했어요. 그냥 이래도 되나 내가 약간. 저희가 지금 해외 스케줄 많이 나가죠. 집 귀가 눈 감았다 뜨면 딱 집 앞에 비밀번호 누르는 그 코앞이었습니다. 아, 형들 수고했어요. 자, 우리 오브젝트 할까? 좋습니다. 아, 이거 어려워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뮤비 촬영장에서 영지였고요. 여러분들 저희 가수는 새로운 앨범 Lullaby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Set up your night. 연기 해야 되는 거. 연기 못 하겠어요. 모니터링 할 때 좀 부끄러워요. 아, 이쪽 볼까요? 이럴 생각도. 아, 어디 보지?
CG로 해야 돼서 어떻게 나올지 아직 잘 몰라요. 여기서 걸어가면서 근데 갑자기 막 지금 필 거예요. 네. Let's get it. 네가 그린 손에 어두워져도 it's okay. 어둠도 밝게 느껴지는 이유 그건 it's you. 그 자리에서 뭐 있나? 아니 잘못 앉았어요. Love me 적혀 있어요. 가사면도 있고 여기 여러분 있어요. 여기 우주로 한번 가보고 싶어. 우주에서 이렇게 막 날 이렇게 막 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 달 가보고 싶어. 70점 조금 높은 편. 네. 오늘 끝나고 가서 좀 자다가 밥 먹고 좀 자다가 내일 좀 쉬어요. 멤버들 오늘하고 내일 촬영하고 이제 저희 이번 컴백 준비 끝입니다. 네. 멋있게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Detail. 네. 와 이런 것까지 디테일. 그 열었다가 닫혀야 돼서. 낮에 꾸는 꿈 믿기지 않을 뿐 여전히 내 거짓말 같아 눈 또 보면 너의 품. 마이클 잭슨의 앨범. 진짜 어렸을 때 진짜 아픈 적이 있었는데 계속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마이클 잭슨의 앨범 사준 다음에 콘서트 DVD도 사줬어요 그때. 그래서 쉬면서 계속 봤어요. 한 10번 되게 많이 봤어요. 마이클 잭슨 선배님 때문에 음악에 관심 가졌어요. 이 수많은 앨범 중에 하나는 콘서트 라이브 앨범이거든. 그거 보면서 그 앨범 속에 들어간 거죠. 제일 기억 남는 거는 아마 초반에 데뷔했을 때 가로수길에서 야외 무대 했을 때 가로수길 소리 질러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때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너무 좋았어요. 아직 막상 또 찍캠 보니까 민망했어요. 여기는 제가 말했던 그 무대 My stage Me Jackson Wang 왕 잭슨 왕산 Yeah, man. 킹콩. 킹콩 같지 않아? 솔직히 되게 행복해요. 되게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 즐겁고 너무 이 순간은 너무 행복해. 진심의 행복. 지금까지 제일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공연할 수 있다는 거,
사람들 앞에서 랩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그냥 무대 쓰는 자체가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요. 매번 무대 쓸 때마다, 매번 공연할 때마다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해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And to our international fans, Lunabai, we're coming out, and I hope you guys show a lot of love and support to Lunabai. We'll see you guys soon, very soon. And stay tuned. 책이 많이 있고 제가 여기서 이제 책을 이렇게 하나씩 고르다가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세계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건을 많이 가진 게 좋아요. 이런 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약간 심플라이프? 약간 이런 지금 집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침대 있고 끝. 작업실처럼 꾸며놓는다거나 이런 걸 별로 안 그러고 싶어서 구분을 좀 짓고 싶다고 해요. 작업실이랑 집이랑. 제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 쓰고 싶은 제목과 내용이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설은 아니고요. 에세이처럼 이렇게 쓰는 건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걸 다 파헤쳐보면 다들 자기 안에서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진짜 현실 감각 있게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제목은 멋있대. 가만히 있어도 멋있대. 일이 아니고 그냥 제가 진짜 좋아서 하고 있는 좋아서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 저희 비보이 프로형들 만나서 춤추고 제가 좋아하는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가갈 때는 정말 뭔가 좋은데요. 그거는 진짜 그냥 기본적인 행복인 거고 좋으면 좋은 거지 막 아 행복해 막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앨범 준비한다고 그걸 안 먹었어요. 참다가 밥 먹을 때 먹고 싶은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아 이거 먹고 싶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러면서 막 생각했는데 딱 먹었을 때 아 다들 그룹에 같이 만들어주시느라고 저희 스태프분들과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다 같이 고생한 만큼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컴백드리겠습니다.
꿈속에 들어가는 컨셉인데요. 제 방에 들어와서 이 사진을 보고 잠이 든 거예요. 딱 깼는데 이 사진 속에 들어가는 진짜인지 꿈인지 좀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도 한 80점? 이루지 못한 목표과 힘든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뭐 그 잠 자는 시간이 좀 부족이거나 아니면 밥을 가끔 그 좀 제대로 많이 먹을 때가 있어요. 이런 거 교류해서 20점 뺐고 80점은 당연히 행복하죠. 저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밴드로서도 뭔가 되게 많이 활동하고 있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보답을 받기 시작 하는 기분이 들고 들어요 요새. 그래서 네 많이 행복합니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세트 너무 이쁘고 너무 잘 돼 있어요. 다시지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진짜 물도 있고 침대 신선하고 느낌 색감도 좋고 뭐 그런 세트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항상 첫과 마지막 씬이 항상 저예요. 제일 많이 나와서 찍어야 하는 멤버이긴 하지만 근데 괜찮아요. 저는 좋아요. 일단 마지막인 게 다들 되게 기분 좋게 끝나는 거 보니까 저도 되게 잘 마무리한 느낌이 들어서 네, 되게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다른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세트 만들어 가는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 같이 퇴근하는 그런 그림이 좀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Lullaby, Bobby.